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김수혁입니다. 수원은 앞으로 김수혁. 예, 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수혁은 수원의 더 큰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10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10가지 공약을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약이 10가지는 아니고요. 크게 10개의 주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 또 소확행 공약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일 첫 번째로 2030년 경기남부 통합광역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1월 13일 날 수원 특례시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원은 수원 아래에 있는 화성 오산 도시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광역시를 만들어서 3개의 큰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성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수원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스포츠 여가 문화에 대한 향유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 문화예술 도시로 천명합니다. 저희가 내놓는 가장 중요한 선거 그 중에 하나가 문화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수도를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문화 수도로서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일상으로 우리 수원 시민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수원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대학교에서 화성인공 신풍루 앞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쌀과 죽을 나누어줬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의 복지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모델이고요. 이를 계승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가족들의 고통, 물론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고통까지 치유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수원형 교육 지원 체계의 구축입니다. 유아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 또 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또 경제적 지원까지도 저희 수원시가 담당을 해서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차별받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저희 공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원이 지금 그 지역 간에 약간 차별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과 동수원 지역의 어떤 차별성들. 서수원 지역이 뭐 문화 기반도 부족하고 또 교통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 간의 차별을 갖다가 함께 정리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들. 여기에 더해서 영통 소각장이라든가 혹은 환경 처리 시설물들, 즉 시민들에게 있어서 좀 기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한 상태 속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재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희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때 수원신경제체제, 수원신경제노믹스 천명하셨는데요. 그거 그대로 계승할 생각입니다. 민선 7기 때 선언을 했지만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던 바로 벤처기업 유치, 또 수원 산업화의 문제를 더 강화해내는 것들,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기업을 크게 육성하는데 SK본사를 수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곧 SK본사 수원 유치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수원 지방정부하고 함께 SK본사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국토부 국방부 협의하에 화성시 오산시와 다 같이 연대해서 군공항 문제 이전하고 그 군공항 일대를 세계 최첨단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과학 문화 단지 기업과
그리고 그와 연결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수원시민회의 수양림도 만들고 또 전통시장을 이렇게 잘 활용하기 위한 시장통도 만들어내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주치 시스템, 또 송균관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세류역까지 그 지하를 지하로다가 철도를 만들고 그 위를 바로 다양한 문화적 공간과 청년들의 창업적 공간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여러 가지를 만들 그런 큰 계획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단지 저희 김준혁 수원시장 예비후보의 혁신 캠프에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수원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수원, 더 멋진 수원 만들어내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